안녕하세요, 앙콜입니다. 오늘은 언리얼 4.23과 2.4로 업데이트된 것중 3D 아티스트에게 유용할 만한 것들을 추려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버추얼 텍스처링입니다. 크게 스트리밍 버추얼 텍스처링과 런타임 버추얼 텍스처링으로 나뉩니다. 스트리밍 버추얼 텍스처링은 버추얼 텍스처 어셋을 사용해 밑 기반 스트리밍 대신 타일 기반 스트리밍을 사용하는 방식인데, 랜드스케이프나 거대한 석상, 바위 등의 텍스처가 크게 들어가야 할 경우 메모리의 부담을 덜할 수 있도록 타일 기반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물론 일반 텍스처 샘플링보다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런타임 버추얼 텍스처링은 GPU를 사용해 런타임에 텍셀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이라는데, 글만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뭐 데칼이나 스플라인으로 길을 내고자 할 때 적합하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탭에 가면 버추얼 텍스처 탭이 있고 체크를 해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처의 마우스 우클릭, 버추얼 텍스처로 변환을 누르면 텍스처의 VT란 글자가 생깁니다. 거리에 따라 텍스처의 밀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해줍니다. 다음은 변경 유지 랜드스케이프 편집인데, 쉽게 말해 랜드스케이프에 레이어가 생기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사용법은 일반 탭에 실험 단계 기능으로 가서 랜드스케이프 레이어 시스템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레이어 시스템을 활성화를 해주면 랜드스케이프 모드에 레이어 탭이 추가되고 랜드스케이프 작업을 레이어별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기존 지형을 남겨둘 수도 있고 섞을 수도 있습니다. 포토샵 오퍼시티처럼 조각했던 지형의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듀얼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입니다. 포그 레이어의 안개 농도, 고도 감쇄, 고도 오프셋 제어 개선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지형과 거리에 따라 입맛대로 조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포그를 거리값에 따라 조절할 때 비주얼을 원하는 대로 하기가 좀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 점이 좀 더 용이해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물리 기반 아트모스피어릭 스카이 모델입니다. 모드 탭에 가서 비주얼 이펙트에 가보면 스카이 아트모스피어가 있는데, 이것을 레벨에 배치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에 따라 대기의 반응, 구름, 노을 등이 실시간으로 변경되고 대기의 뭐 높이, 강도 등을 조절 가능합니다. 이제 좀 더 시간대별로 좀 더 자연스러운 환경 구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롬 매테리얼 익스프레션 쉐이딩 모델입니다. 두 개의 쉐이딩을 사용하는 모델을 하나의 모테리얼로 사용해서 드로커를 하나로 처리 가능합니다. 하나의 쉐이더로 다중 쉐이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기대해 볼 만한 업데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모델링 툴인데요. 과연 얼마나 유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BSP로 만들었던 간단한 구조적인 형태는 이 모델링 툴로 대체가 가능해 보입니다. 기본적인 박스, 실린더 등의 간단한 모델링은 금방 만들 수 있고, 스컬핑 툴이 있는데 지브러시의 스네이크 훅 브러시와 비슷한 기능 같습니다. 실제작까진 모르겠지만 더미 잡을 때 이런 유기체나 나무뿌리 같은 것을 빨리 만들 때 쓸만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플랜컷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맥스에서 불린하듯이 잘라가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UV 편집도 가능하고요. 모델링 툴에 대한 설명은 에픽 라이브 2019년 11월 파트 2를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으로는 폴리지 툴에서 인터랙티브 액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폴리지 툴은 기본 스태틱 메시만 배치가 가능한데 블루프린트로 만든 액터도 이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섀도우 바이어스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무버블 라이트에서 생기는 그림자의 아티팩트 문제 해결을 위한 기울기나 깊이 바이어스 파라미터가 추가되어, 쉽게 말해 지글거리거나 계단 현상이 이상해지던 그림자를 수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 추가 업데이트입니다. 그 다음 스크린 스페이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업데이트 되었는데, 리얼타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입니다. 이렇게 예전에 캡처에서 쓰던 방식이 실시간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빠르고 짧게 3D 아티스트, 특히 레벨 작업자에게 좀 필요할 만한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2019년 들어서 레벨러로 전향을 해서 예전엔 신경 안 쓰던 이런 업데이트들이 이제 좀 눈여겨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델링을 1년 가까이 못했더니 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좀 더 많은 팁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내년부터는 틈틈이 모델링 작업도 해나가며 업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트파트에서 어느 하나 쉬운 분야는 없지만 배경은 참 배워야 할게 많은 분야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모델링 텍스처링은 기본이고, 레벨링, 쉐이딩, 라이팅에 툴은 또 얼마나 많은지, 맥스, 지브러시, 서브스턴스 페인터부터 디자이너, 월드머신, 얼리얼 유니티 같은 엔진들과 깊게 나가면 뭐 블렌더, 후디니, 얼드 크리에이터, 가이아 등등 계속되는 새로운 툴들 이름 외우기도 힘드네요. 이젠 엔사 가려면 마야까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니, 이렇게 해도 평균 근속 연수가 3년을 넘기기도 힘든 불안한 업계인데요. 아, 갑자기 새벽에 울컥하는 마음에 말이 길어졌습니다. 오늘도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